이게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이썬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1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큰 그림이나 기본 개념, 용어는 인트로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사용할 거래소인 업비트에 가입하고 API 키를 발급받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발급받은 API로 잔고를 조회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가입해도 되지만 우리는 앱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가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비트 앱을 다운받아줍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설정하시고 보안 등급을 설정하기를 눌러서 설정을 해줍니다. 업비트의 보안 등급은 총 5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레벨 4까지 완료를 하셔야 원화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 4까지 인증을 진행해줍니다. 레벨 1 이메일 인증이나 레벨 2 휴대폰 인증의 경우 그냥 인증하면 되는데 레벨 3 입출금 계좌 인증의 경우 계좌가 반드시 K뱅크 계좌와만 연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K뱅크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K뱅크에서 신규 가입을 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용과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레벨 4는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으로 이렇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 4까지 하단에 입출금 탭에서 원화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입금하기를 눌러서 아까 연동한 K뱅크 계좌에 있는 원화를 업비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매매에 사용될 API 키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공식 홈페이지 업비트.com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오픈 API 안내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오픈 API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관에 동의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오픈 API 키 관리에 자산 조회, 주문 조회, 주문하기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특정 IP에서만 실행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서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IP는 구글에 What is my IP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IP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픈 API 키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키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API 키 발급을 완료하였으면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걸 따로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이 두 개 다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모장은 따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파이썬을 이용할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치하는 것 많이 다루었으니 내용과 댓글란에 어떤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지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썬 버전은 3점대 버전이면 웬만하면 상관없고 주식 투자와 다르게 관리자 권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이썬 특정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python.org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에 사용하는 OS 환경을 선택을 해 줍니다. 우리는 파이썬 3.8.9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다운로드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썬 3.8.9 버전은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걸 잘 찾아서 똑같은 걸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add python 3.8.2 pass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여기서도 다 체크 가능한 건 체크한 다음에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설치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C드라이브, C드라이브 안쪽에 폴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python38/64 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python3864 폴더에 인스톨을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close 버튼을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에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를 들어가셔서 시스템 변수 쪽에 패스라고 쓰여진 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썬 38/64가 가장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아래에 있다면 위로 이동을 눌러서 38/64가 가장 위로 오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확인,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파이썬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줍니다. 그리고 작업할 폴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눌러서 C드라이브에 작업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눌러서 크립토 오토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에 이 종이에 플러스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test.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터미널, new terminal을 눌러서 터미널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때 강의를 똑같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cmd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파워쉘 등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시다면 이걸 클릭하셔서 Select Default Shell을 누르시고 Command Prompt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CMD로 바뀝니다. 먼저 파이썬 버전이 맞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눌러보면 아까 설치했던 파이썬 3.8.9가 설치되고 64비트가 잘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도 이 파이썬 버전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현재 파이썬 3.9.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설치한 파이썬 3.8.9의 64비트를 선택해서 환경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환경 설정이 맞춰졌고 여기서 EXIT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PyUpbit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PyUpbit라는 라이브러리 GitHub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PyUpbit는 Upbit API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스톨레이션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 PIP install PyUpbit 이 부분을 복사해서 터미널 창에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Upbit API를 활용해서 내 잔고를 조회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PyUpbit 문서로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import 쪽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에 붙여넣어줍니다. 그러면 PyUpbit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Exchange API 쪽에 로그인과 잔고 조회라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로그인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PyUpbit 아래쪽에 붙여넣어주고 잔고 조회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어줍니다. 여기서 Upbit API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Access 키와 Secret 키는 본인의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Open API 키를 발급받아서 나온 본인의 Access 키와 Secret 키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고 Secret 키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Upbit, 이거는 PyUpbit에서 불러오는 것이므로 이걸 복사해서 앞에 붙여주고 점을 붙여서 PyUpbit.upbit로 불러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파이썬 test.py를 입력해서 이 test.py 파일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0.1.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면 여기 upbeat.getBalance를 하게 되면 KRWXRP 이거는 리플의 가격입니다. 즉 업비트의 보유 자산에서 XRP에 해당하는 양이 0이라는 뜻이고 업비트의 getBalance KRW를 하게 되면 원화의 양이 현재 1.51 이 정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소수점이 잘려서 그냥 1이라고만 나오네요. 그러면 KRW BTC를 하게 되면 이거를 실행해 봤을 때 이제는 0.071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0.07142 이거 이게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 할 본격적인 자동 매매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